저는 얼마 전에 판문각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들의 어떤 그 허심탄회한 그 의자의 어떤 대화들을 상상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영이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아, 두 개의 바구니가 두 나라의 어떤 이미지적인 게 들어있지만 대나무는 옛날부터 강직함과 어떤 선조들이었던 그 절개의 상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원형적인 바구니 속에 북쪽은 박지란을 풍성하게 넣으면서 삼각형의 자작나무를 사이사이 넣어봤고요. 왼쪽의 것은 우리 남한을 상징하면서 반온에 조금 좀 따뜻하고 원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두 정상이 청동으로 된 의자를 제작했습니다. 서로의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또 어떤 그 박지란의 어떤 흘러내리는 립살리 스트리고의 어떤 그 선이 정말 넘쳐나서 나무로 연결되도록까지 어떤 따뜻함 우리의 어떤 기다림이 하나로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마오리 소포라고 해서 굉장히 떠오르는 식물로 되어 있어요. 황제의 꽃이라고도 불리죠. 그것과 보라색의 왁스플라워가 풍성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배의 잔을 들 수 있는 와인잔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피 흘리지 않고 핵과의 전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따뜻한 나라 또 후손들에게 뭔가 정말 대화와 사랑으로 평화통일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판문각의 이 의자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